안녕하세요. 저는 네오위즈에서 세이클럽이라는 인터넷 채팅 서비스의 기획을 담당했던 박마빈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해외에 있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발표를 맡게 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본 발표를 통해서 1999년과 2004년 사이에 짧은 전성기를 구가했던 세이클럽이라는 인터넷 채팅 서비스와 그 당시 등장했던 온라인 서비스들의 발전사를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이클럽이라는 인터넷 채팅 서비스가 등장했던 1999년에 온라인 환경을 보면 우선 미국에서는 유명한 AOL, American Online이라는 PC통신, 즉 다이얼업 접속 서비스 겸 컨텐츠 서비스가 크게 유행을 하고 있었고요. 이에 큰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서도 하이텔, 천리안, 유니텔 같은 서비스들이 텍스트 기반에서 전용 클라이언트 기반으로 서비스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야후를 비롯한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들이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동안 이런 PC통신 서비스와 웹 서비스들이 공존을 하고 있었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 화면은 초창기의 다음 카페 서비스 화면입니다. 보다 인터랙티브하고 그 다음에 풍부한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었던 전용 클라이언트 기반의 온라인 서비스에 비해서 웹 서비스들은 그 당시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의 한계 때문에 훨씬 더 정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면 웹 기반으로 그냥 웹 브라우저만을 통해서 좀 더 실시간의 인터랙션이 가능한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쉽게 말해서 당시 PC통신에서 유행하던 대화방, 채팅 서비스를 어떻게 웹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 라는 숙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해결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기술이 동원됐는데 참고로 그 당시에는 AJAX라든지 또는 뭐 플래시라든지 이런 인터랙티브한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있었던 자바 애플릿,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이런 기존의 웹 기반 서비스들만 이용을 해서 웹 서비스와 그 다음에 채팅 서비스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서비스가 세이클럽이고요. 웹 기반이었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었는데 바로 대화방 내에서 텍스트뿐만 아니라 HTML 태그를 허용해서 유저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되었던 거죠. 가령 이미지를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유저들이 직접 라디오 방송을 한다든지 또는 거기서 뭐 노래방, 뭐 그다음에 게임, 롤플레이 게임, 그다음에 뭐 안에서 퀴즈방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플랫폼이 사실 세계 최초로 있었죠. 웹 브라우저에 전용 소프트웨어 없이 인터랙션이 가능한 실시간 인터랙션이 가능한 이런 서비스가 처음으로 론치된 이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서비스 시작한 이후에 1년 만에 동시 접속자가 10만 명이 됐습니다. 네, 지금은 동시 접속자 10만 명인 온라인 서비스나 온라인 게임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로는 매우 유의미한 큰 기록이었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사용자와 그다음 동시 접속자가 증가하면서 또 다른 큰 골칫거리가 생겼는데요. 바로 운영 비용이었습니다. 동시 접속자가 10만 명이 되려면 서버가 1000대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늘어나는 속도가 당시 작은 벤처 기업이었던 네오위즈에서 감당하기에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늘어나다가는 계속해서 이 서비스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인터넷 광고, 뭐 배너 광고 정도의 상품만 있었고 그걸로 벌어들이는 그 수익보다는 훨씬 더 지출이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장님으로부터 저는 6개월 안에 이 서비스로 매출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서비스 문 닫아라 이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이클럽 팀은 어떻게 하면 이 세이클럽이라는 매니아들이 가득한 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원을 창출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요. 그 당시 벤치마킹을 했던 여러 서비스를 예를 들면 프리첵이라든지 또 아이러브스쿨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어떻게 해서 유료화를 하려다가 실패를 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정액제 가입형 서비스들이 동작하지 않았고요. PC통신과 달리 돈을 내야 될 이유가 없었죠. 무료 대체제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커뮤니티 서비스에 뭐 파일 저장 공간을 늘려주는데 돈을 더 내라. 굉장히 리저너블한 요구이지만 유저들은 그거의 가치를 크게 느끼지 못했었고요. 또한 뭐 광고를 보면 돈을 준다든지 이런 예를 들면 골드뱅크 같은 서비스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광고 플랫폼으로서도 실패했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서비스로도 큰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이클럽이라는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의 특성에 좀 더 집중을 했는데요. 다른 온라인 서비스와 달리 세이클럽은 실시간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나니머스, 익명성이 강했던 커뮤니티죠. 그래서 자기가 실제 아이덴티티, 본인의 실명이라든지 본인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대화명으로 존재하던 익명성 기반의 커뮤니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 틈에 둘러싸여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런 환경이었죠. 사람들은 본인들이 잘 아는 가족들이나 친구들 앞에 나설 때보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앞에 나설 때 좀 더 옷을 차려입게 되죠. 왜냐하면 그게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부각시키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했고요. 그 욕구를 상품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아바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아바타 기본형이 있고 거기에 인형놀이처럼 여러 가지 의상이라든지 액세서리들을 구입해서 착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론칭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이 서비스의 가격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처음에는 뭐 100원, 200원 이렇게 생각하다가 과감하게 3,000원, 5,000원 이렇게 가격을 책정했죠. 왜냐하면 어차피 몇 명 안 살 거고 살 사람만 사니까 그걸로 매출원이 되려면 가격이 높아야 된다 이런 결론이었는데 서비스 첫날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들이 이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매출이 1억 원 정도 육박을 했죠. 깜짝 놀라서 유저들이 크게 반발을 이런 걸 왜 돈 받고 파느냐라고 반발을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 없었고요. 다만 다른 문제는 이제 주 이용 고객들이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제할 방법이 없다. 나도 이거 사고 싶다. 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 또한 세계 최초인데 모바일 결제 서비스도 도입을 했습니다. 이걸 도입하자마자 매출이 두 배로 뛰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의 염원이었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부분 유료화, 그 다음에 결제 문제까지 해결하게 됐죠. 사실은 이런 시도가 그 당시 필요에 의한 거긴 했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세계 최초의 시도였고 또는 세계 최초의 성공적인 시도였고 그 이후에 있었던 게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유료화에 큰 영향을 미쳤던 서비스였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한국에서 도입한 이런 부분 유료화 시스템이 다른 온라인 게임에서도 많이 도입이 됐었죠. 네, 그래도 이 본 발표가 학회 발표이기 때문에 좀 더 학문적으로 왜 그럼 유저들이 그런 디지털 상품, 실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픽셀에 불과한 상품들을 비싼 돈을 들여서 살까, 구매를 할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좀 더 살펴를 보면 우선 대화방 내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다시 만날 기회도 없는 사람들이죠. 이 상태에서는 그 관계에 대한 애착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연결을 해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는 그 대화방이 같은 주제로 자주 열리면서 자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순간 자주 만나고 친구가 되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간에서 자주 보는 누군가로 기억이 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친구가 많이 있는 사람들 이 그룹 내에서 인게이지먼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구매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과정을 다른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거는 실제 세이클럽 사용자 데이터들의 연결 상태를 본 건데요. 샘플 수가 한 500명 정도 되면 이렇게 됩니다. 랜덤하게 500명을 뽑아서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면 이렇게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허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허브들을 따르는 팔로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대화방 내에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나 또는
또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고 방송을 하는 CJ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팔로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경우에 자기를 봐주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 좀 더 구매 확률이 높고 구매 액수도 높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했고요. 그거를 실제로 이론적으로 검증을 해보니 본인의 친구 수가 많을수록 실제 사용한 실제 지불한 금액이 높았다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이클럽은 관계형 서비스로서 본인이 몇 명의 사람에게 몇 명의 오디언스에게 자신을 노출시킬 수 있느냐가 그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척도가 됐던 거죠.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던 세이클럽은 2003년 말에 등장한 싸이월드라는 새로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밀려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싸이월드라는 회사도 저희와 같은 시간에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같은 사무실의 한 구석에서 저희 학교 선배였던 형용준 씨와 그 다음에 그 후배들이 피플스퀘어라는 이름으로 처음 만들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서로 의견 교환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싸이월드라는 서비스를 따로 론치를 하게 됐는데 그 서비스는 지금 보면 지금 현재 페이스북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죠. 세이클럽과 달리 익명 기반은 아니고 실제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이용한 지인 네트워크였는데 그 형태로는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서비스였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 또는 그 어떤 국가보다도 앞서서 세계 최초로 SNS 서비스를 만들어낸 국가라는 점에 의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